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정권이 교체되니까 그와 동시에 개헌이 됐다는 전제를 두고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의원내각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의원내각제도 종류가 많아서 제일 대표적인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영국은 국가 원수를 영국 국왕으로 두고 그 아래 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내 1당의 대표가 총리로 임명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행정부 내각은 원내 1당과 총리가 임명해서 내각을 꾸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마음대로 독재하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탄핵 제도와 비슷하게 의원 내각제에서도 내각 불신임 결의를 통해 내각과 총리를 총사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로 총리도 의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 의석수가 300석인데 원내 1당이 과반수 미만인 150석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연립내각이 구성됩니다.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과반의석을 형성한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보고 연립정부 혹은 연립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정당이 협의해서 장관진을 임명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어떻게 실시할까요? 왕이 없는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독일에서는 국가 원수를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 및 각주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합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진 않습니다. 영국 국왕과 유사한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국가 원수를 유지하고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형성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다고 전제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개헌을 하게 된 이후에 바로 총선이 실시될 겁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니까 총선을 실시해야죠. 그래서 총선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대선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 결과를 짜봤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46석, 더불어민주당이 143석, 정의당이 7석, 국가혁명당 2석, 총 298석이 나옵니다. 나머지 2석은 전부 소수점 아래여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정당도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연립내각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전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인데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립내각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보고 동거정부라고 표현합니다. 프랑스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거정부는 양측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중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정치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나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쪽으로는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긴장감이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내각이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무정부 사태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정부가 없는 상황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로 인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관리내각이 구성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신규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못하는데 이 사태의 대표적인 예시 국가인 벨기에는 법적 문제가 크게 없어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국익을 거리 던져놓는 대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처럼 지역구가 세습 위주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지역구를 세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로 전환이 되면 국회의원의 파워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습구조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죠. 무엇보다도 정권이 아주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해산권이나 내각 불신임 결의가 반복되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을 실시하게 될 텐데 총선이 매년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데 의원내각제가 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겁니다. 소수 정당이 그렇게 힘을 못 낼 것 같아요. 물론 50%가 안 넘어가는 경우에 연립내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강할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 역사에서 제3지대가 그렇게 활약을 못한 걸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민주의식이 건전한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위 잘 사는 국가로 알고 있는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이 해당하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렇게까지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에 그 파급이 긍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죠. 물론 위의 문제는 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같이 내부적 갈등이 현저한 상황에서 연정이 쉽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같은 당이었다가 바로 갈라지고 같은 정치 성향에도 연립하기 힘든 상황이 나온 어떡해요. 힘들지. 의원내각제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처럼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빠이염.